뚫어죽기 암살. 매일 70일정씩 안돼. 70일정 갖고 모자라요. 못해도 한 200정씩은 생산이 돼야지 플러스가 돌아섭니다. 방어 했을 시에 총이 많이 없는 게 공장이 많이 없어서 이게 못 버티는 거예요. 멕시코만도 못해 지금. 잠깐만, 우리가 네덜란드 동인도를 지금 합병을 정치력 223이면 합병되죠. 프랑스 놈들이 맡고 있는 내구력이 많이 달랐어 지금. 얘들도 모자른가? 공장이 없나? 역공 한번 가볼까? 아이씨, 총이 없어서 안 되겠다. 총만 있었어도. 어어, 뚫나요? 호로닝언, 호로닝언. 오케이. 여기가 들어갔는데. 오케이. 3호가 안 파져, 아, 예, 파져 있네.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오케이. 아, 바로 뺏겼어. 노노야, 노노. 다시 들어왔어. 아, 이거 미국 애들만 참전하면 그냥 밀겠다. 누가 저에게 나치 놈들을 죽일 수 있는 무기를 좀 주십시오. 무기를 주십시오. 무기를 주십시오. 돌아 들어가면 안 되나요? 여기 별로 없는데, 낫지 애들. 여기 영국 애들이 지키고 있네. 전시선전 할 것도 없어 지금. 지지도가 뭐 대박이네. 전시채권? 아, 잠깐만, 이거 하지 말아야지. 아이야야야. 왜냐면 우리 그거 해야 되는데? 합병해야 되는데? 에이. 회장님. 침수 한번더 할까요? 여기 베스트팔린 지역이라 뭐 크게 방어할 때좀 쓸모가 있나? 침수 한번 더. 고치면 되니까 어차피. 네덜란드? 예, 네, 막는 맛이 있는데요. 무슨 뭔가 오토체스 하는 느낌. 파워 디펜스 하는 느낌인데. 아, 요까지만 먹고 그만 가야겠다. 총이 18,000정. 아, 못 먹었어, 못 먹었어. 스탑, 스탑. 스탑. 어? 먹었다. 보르네와 대동방. 그러면 슬롯을 하나 더 엽시다. 공공사업 재개.
1920년대 말에 시작된 대금의 공공사업을 재개해야만 합니다. 토지를 개간하고 새우나 도로 그리고 터널을 건설하면 그저 일자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국가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양만춘. 그럼 제가 조인성? 제가 조인성입니까? 아, 밀렸네요. 우리 낙지 얼마나 걸렸다고? 아, 4.6밀리언 걸렸네요. 3밀리언. 아, 우리한테 800K가 걸렸고, 아, 우리도 많이 이제 요즘 좀 많이 걸리기 시작했어. 111K. 좀 더 정보하자. 무제한봉 뭐 500K 남았어요. 아, 갈 때 이게 확실히 갈아야 되는데. 죽어라 존버하면 좋은 일이 있겠죠. 게일라 투사 참호부 소속도. 어우 이거 좋아요. 이거 필요했어요. 참호 너무 참호 만드는 게 너무 느려서 네. 저기 필요했습니다. 빨리 이거 파야지. 어? 살라면 그 밴드 오브 브라더스 봤잖아요. 이게 네덜란드 그냥 참호 그냥 막 그냥 오면 참호 안 파면 죽는 거야. 그냥 막 파면 그냥 가자 도착하자마자 파고 그냥 누워서 포 터진 데 들어가가지고 막 파고 어? 이제 좀 보장비가 좀 오나? 1.7 빨리빨리 파야 돼. 이제 본격적인 참호전의 시작이다. 네, 이제 전쟁이 이제 이제부터 참호전. 전차가 위력을 펼치던 타이밍이 이제 끝났고 본격적인 참호전의 시작입니다. 요새와 참호전. 빨리 밴드 오브 브라더스 배틀 와야 되는데 회사위원회 더 이상 뭐 이게 긴장도가 올라갈 거리가 있나? 정부가 또 누가 전쟁을 때려고 이래야 되지 올라가지 어? 아 프랑스가 밀리는 분위기 야 프랑스 여기서부터 밀리면 답이 없는데 큰일 났다 어? 이건 안 돼 야 밀릴 데가 없어서 이탈리아한테 밀리는 거야? 어? 좀 올라갔어 안 돼. 여기서 싸먹히면 우리는 진짜 답이 없어. 어머나. 프랑스 밀리면 끝이야. 어떡하지? 근데 여기서 밀려오려면 한참 걸리긴 할 거니까. 아, 이 프랑스 놈들은 너무 싸운다. 아, 이탈리아한테 지냐? 15,000정. 조금 쌓입니다, 그래도. 매일 90정. 제가 얘기했죠. 한 100정, 200정이면 여유 있다고. 아이, 짱기들. 이탈리아 애들은 에티오피아한테도 밀리던 애들인데 아 진짜
어디 가서 너 유럽이라 그러지 마라. 진짜. 쪽팔린 줄 알아야지. 지금 몇개 없어. 잠깐만, 왜 없지? 가! 지금 없어. 다 뺀, 이 아래쪽으로 돌아가 들어오려는 욕심이었나 보다. 벨리노 진격, 이 마지막 한타다. 벨리노 진격? 없어. 지금 없어. 갑자기 라인을 비웠어. 미쳤다. 가자! 최후의 불꽃. 프랑스의 큰 뜻이었나? 일부러 틈을 보여서, 어? 강공 갑시다. 강공 드라이브. 강공 드라이브 갑시다잉. 완전 각을 봤어, 내가 지금. 벨린 고! 밑으로 돌아갔느냐 그랬어, 지금. 히틀러 목 따라가자. 플라잉 더치맨. 잠깐만. 또, 쫓아와. 플라잉 더치맨. 가졌다. 아니. 좀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다시 돌아왔다고. 잠깐만. 요거는 먹었어요, 그래도. 빌헬름스 앞에는 복구가 됐고요. 암호화 됐고요. 돌아왔어. 지금 잠깐 빠졌다가. 공군사업 재개. 그래도 많이 넓혔어, 지금 라인은. 북동 간척지 완성. 이거 잡아야죠. 그렇죠. 다시 라인 공격을 멈춰서 스탑. 예비군이 있었던 것 같아. 잘 뚫었는데. 슈왈츠 로즈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700K나 있네. 스인자 항복. 무지 오래 먹는다, 애들. 짜증나네요. 근데 프랑스도 좀 그런 게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게, 여기 마지노선에서 막고 있고, 이탈리아에서도 때리고 있고, 스페인도 때리고 있으니까. 스페인 안 때리네. 위용군 없네. 뭐야? 근데 왜못 막는 거야? 참. 이해가 안 가네. 뭐 하는 거야, 이게? 진짜 쪽팔린 줄 알아야지. 신작 4월 1일? 4월 1일 배포라고요? 뭔데? 4월 1일 뭐 나오는데요? 임페디어? 28일 아닌가?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히는 날짜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오면 할 겁니다. 사전은 모르겠어요. 제가 안 물어봤는데. 사전에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물어보질 않았어요.
4월 1일이라고요? 28일이라고 했는데. 상우치 또 연장? 왜 그러지? 왜 내 돈을 안 가져가려고 그러지? 지원하기 쓰리. 김미만이 뭐니? 제발 내 돈 좀 가져가. 아, 좀 신을 냈는데.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오. 내 생각에 이걸 좀 바뀌려면 이제 소비에트가 때리거나 아니면은 미국이 참전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나는 떠나가겠소. 아, 총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거는. 맨파워는 되는데 총이 밀었어도 이거 한참 전에 밀었어야 되는 건데. 야, 근데 스페인은 스위스는 진짜 잘 버틴다.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죠? 얘네 전설 공세 마지막 게릴라전 웃으면서 막는 거 보세요. 코티. 수럽의 수는 더 이상 말한테 되겠고. 실수도 아이디어가 없는데. 스위스가 아이디어 생기면 쓸 것 같아요. 기둥은 뭐 하길래 417. 매일 100정씩 생산. 공장은 좀 먹어가지고 좀 낫네요. 이렇게 야금야금 먹으면 괜찮겠다. 그렇지? 요거 해서 이제 효율 올려가지고 한 200% 200정만 생산돼도 하루에 그러면은 괜찮거든요. 보통 이제 갈리는 게 보통 4,000명 300 이렇게 갈리니까 안 갈릴 때도 있고 200정만 생산이 되면 제 생각엔 곧 플러스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총이 그때 그러면 이제 역으로 공세를 해가지고 바로 밀어버리죠. 독일놈들. 히틀러가 힘이 빠지는 것 같아 슬슬. 하루 2세 퇴위했네요. 자, 148포인트 필요한가요? 훈련 시간 감소하니까 나 굳이 할 필요는 없고. 공산당 했었어요. 공산당으로요. 공산당 우리 마오쩌둥으로 했었나? 영상 있을 겁니다. 어? 소배 좀 있는데? 아, 근데 파리까지 멀어서는 멀어서 다행이긴 하다. 여기가 바로 뜯기면 바로 가는데.
와, 얘들 하얀색으로 옷 입은 거 봐. 와. 디자인? 야, 내구도 많이 깎였어. 역공 타이밍이긴 해, 지금. 조금 더 밀까? 조금 더 밀자. 역공 타이밍이야. 내구도가 많이 깎였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 귀신같이 알죠, 이제. 아, 총만 있어도 진짜 베를린까지 그냥 가가지고 히틀러 목을 따는 건데. 응? 도마 그냥 목을 따버리는 건데. 히틀러 목을. 강철 38개? 영국한테. 영국아, 강철이라도 좀 보내줘라. 아, 이걸로 수송선. 영국으로부터 바로 여기 여기니까 뭐 끊기겠어요? 그쵸? 11,000장. 낮은 것도 별거 아닌데? 뭔가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돼 있다가 라인이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야,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인데? 강강술래도 아니고? 뭔가 이상한데? 내가 미는 거 맞아? 뭐내 땅은 넓어지고 있으니까 독일 땅은 줄어들고 이탈리아 땅이 늘어나고 만정 함부르크 땄어요? 아 이거 왜 가는 걸 놔둬? 아 여기 딴 애들이 있다 잠깐만. 라인을 이거 어떻게 라인이 왜 움직이질 않는 거야? 여기를 가야지. 잠깐만, 못 가나? 아, 돌아가야 돼. 이거 막혔나요? 막혔구나. 오케이, 오케이. 얘들은 죽은 거고, 창도 조약으로 일본이 다 먹었고, 난징 국민정부 세웠네. 저기 독일 애들이 저희를 때리느냐고 마지노선을 못 들었어요. 함부르크 얘들 다 도와줘야지. 함부르크 밀어서 도와줘야죠. 리베크까지. 다시 내려간다. 벨기에 애들이. 만정. 아, 진짜 만정 누가 좀 실어서 갖다 주면 안 되나? 야, 만정, 총 만정이면. 배한번 오면 만정 아니에요? 모르겠다. 배한번 타면 만정 아니야? 안정 실어오기가 힘드나? 베를린, 오케이. 아무도 없어. Go.
내가 벨린의 깃발 꽂는다잉. 적금 전수 쓰긴 좀 아깝죠? 벨린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게 좀 편하겠다. 강가 요거 여기만 뚫어. 아나나나나나나나. 아 아깝네. 저 여기 우선 밀고. 어 원정군 불가침. 잠깐만. 원정군 벨기 원정군 두 개. 그래 니를 안 싸울 거면 원정군 주어라. 굿 아이디어. 총이 8,000정. 북동 간척지 메즈 메즈 터널. 메즈 터널. 베들린 요거 라인 강인가요? 여기만 뚫으면 되는데. 빨리 뚫어야 돼. 아모아. 아, 41년. 생산 효율. 조임 라인 생산. 아, 또 뚫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보자. 독일 애들 보자. 700. 8,000정. 여기 애들 좀 보급 제한 있나요? 보급 제한은 아직 안 걸렸습니다. 만슈타인이 다 빠졌다. 만슈타인 구데리안 다 어디 갔지? 그래서 밀리는 것 같은데? 아프리카 쪽으로 옮겨놨나? 부상을 입었나? 아니 여기 있나? 여기 있네 만슈타인. 스위스에 묶여있네. 예 다행입니다. 스위스에 묶여있어요. 그래서 좀 열버졌어 라인이. 저던 실책을 범하다니 히틀러가. 큰아큰 실수를 했구만. 100일 필요함. 로스터크. 굿. 아 근데 또 뺏겼어요. 먹자마자. 병력이 아직 좀 부족하고 그기도 하고 총도 없고. 7,000정. 강이라 뚫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수비도 많고. 스탑. 같이 공세로 잡고 올라가면서 바로 돌파. 네덜란드도 내려오고 있죠. 덴마크 다시 찾았어요. 보급 제한 생겼다 얘들. 오케이. 보급 부족. 저건 다 수장당할 거고. 잠깐 스탑을 하기 좀 아깝지? 기세를 탔는데? 그죠? 지금 참호가 없을 때 좀 밀어야겠어요. 그래서 정비. 여기 뭐 거의 다 이제 시체입니다. 보급이 없어갖고. 킬라지! 아이, 제공 것만 있으면 참 좋은데. 비행기도 다 여기도 이쪽으로 빼놨나 보다. 야 파리가 코앞이야. 야 잠깐만. 이게 순식간에 밀릴 수가 있어. 누가 먼저 여길 따느냐야 지금. 그쵸? 파리가 먼저 따이느냐 베들린이 먼저 따이느냐.